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플러스 전산세무 1급, 2013년도 그 강의를 맡게 된 원강진 세무사입니다. 이 전산세무 1급은, 이 전산 그 시험 중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시험이에요. 그래서 합격률이 좀 낮은데,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제 제한된 시간 내에, 실기와 이론을 풀어야 되다 보니까, 좀 합격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요. 좀 수준이 있고. 자, 근데 이제 이번 연도부터 그 한국세무사회 이 시험 프로그램이 이 K랩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이 예전에 그 시험 보던 프로그램으로 공부하셨던 분들은 K랩으로 좀 약간의 좀 차이가 있으니까 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시험장에서 당황하지 않을 거야, 아마. 자, 그래서 이제 K랩으로 프로그램이 바뀌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제 시험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어떤 흐름은 이론이 30점이고 실기가 70점이죠. 90분 동안에 이다 풀어야 되는데 만만치 않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이 만만치 않다는 얘기는 저 시간이 그렇게 충분하지는 않아요, 이게. 문제에 비해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숙달시키지 않는 이상은 내가 안다라고 해서 꼭 합격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알아도 시간을 줄여서 즉 말해서 신속하게 입력할 수 있어야 되지 한참 생각하고 입력하는 것은 그거는 시험을 위한 그 공부가 아니다. 속도가 있어야 돼요. 자, 70점 이상 합격해야 되고요. 그래서 보통 보면 어느 정도 공부하신 분들이 꼭 합격하는 게 이게 68, 69, 그 점수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자, 이제 이론인데 재무회계 다섯 문제 2점, 10점으로 되어 있죠. 범위에 비해서는 이제 굉장히 적은 문항수죠. 원가회계 표준원가까지 해서 다섯 문제에서 이제 그 10점 되고요. 세무회계 그 법인세하고 소득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가세 이렇게 섞여가지고 다섯 문제에서 이제 10점 이렇게 나와요. 그 이론은 30점으로 되어 있죠. 자, 요거는 이제 우리 이 전산세무 2급이나 이렇게 공부하셨으면은, 어느 정도 이렇게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다만, 여기 이제 그 추가되는 것이 이제 법인세다라는 거죠. 자, 여기는 이제 표준, 원가가 이제 이렇게, 추가가 되고요. 재무회계 같은 경우는, 이 회계 변경이라든지, 오류 수정, 뭐 이런 것들도, 추가가 되고 뭐 이연법인세 뭐 이런 것도 이제 추가가 될수 있어요. 이렇게 자 이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표 입력이다. 자 여기는 이 전산세무 2급까지는 일반 전표 입력,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을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문제가 나오는데 여기는 구분되어 있지 않다 이거죠. 이건 이제 일반 전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매입 매출 자, 이것이 이제 구분이 안돼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집어넣어라, 이거. 알아서 집어넣어라. 자, 이제 그런 내용들이고. 자, 부가세 신고서 및 첨부 서류다라고 하는 거. 이건 이제 주로 가산세 부분들 하고, 공통매입세, 이런 부분들. 자, 물론 이제 다른 안분하고, 뭐 이런 것들, 있죠? 안분 등. 자, 전산세무 2급하고 이제 어느 정도 중복이 돼요. 결산자료 입력인데, 자, 요거는 우리가 법인세 등을 직접 구해야 된다. 법인세 등, 직접 계산해야 된다. 직접. 자, 계산해야 된다. 이렇게. 법인세 등 직접 계산해야 된다. 결산자료 입력. 자, 원천징수인데, 이것은 근로소득이, 전산세무 2급까지 나오다가 요거 추가, 이렇게 사업가 기타 퇴직소득을 추가시켜놨다. 이제 이런 얘기고요. 자, 법인 조정은, 완전히 처음 들어가는 거죠. 이게. 자, 이제 요것은, 이게 배점이 30점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법인 조정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면, 합격할 수가 없어요. 아, 이거 다 틀리고 이거 다 맞는다.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거의, 불가능해요, 거의. 그래서 법인 조정이라는 거, 요거 새로 추가됐기 때문에, 신경 쓰셔야 돼요, 이거. 자, 돼 있고요. 그래서 요런 것들이 이제 추가가 되더라. 좀 다른 점이더라. 이거 다른 점이더라. 이렇게 좀 보시고, 이 전산세무 1급은, 이 회계, 그 다음에 원가,
그다음에 이제 세무 전반적인 것을 다이 검증하는 시험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좀 대비하는데 많은 시간이 좀 소요돼요. 절대적인 시간이. 자, 그런데 일단은 절대적인 시간은 알겠는데 어디에 초점을 맞출 거냐? 자, 기본적인 이론은 이 요약 정리하셔가지고 이 공부하시고 주로 실기 위주로 하셔야 돼요. 실기 위주로. 왜냐면 실기가 이제 70점이다 보니까 실기 위주로 공부를 하셔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론을 첨가시키세요. 왜냐면 전산세무 1급 정도 공부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실력이 돼 있기 때문에 이론적인 토대가 돼 있기 때문에 실기 위주로 하면서 이론을 가미시켜라.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이 전산세무 1급을 하나도 모르는데 뛰어들었다. 그러면 이론을 먼저 체계를 잡아 놓으셔야 돼요. 이론이 안돼 있는데 실기만 가지고 해서는 그거는 안 된다 이거 안 된다. 그거는 높은 점수 얻기 힘들어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일단은 전산세무 1급을 도전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의 이론은 갖추고 있다라고 볼수 있는데 그래도 이 전산과 관련된 이론 내용들을 숙지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후반부에 가서 자, 처음에 공부 시작할 때는 이론 위주로 하다가 자, 시험 한달 정도 남겨놓고 자, 이한달 정도는 남겨놓고는 실기 위주로 가셔야 돼요. 그리고 이 실기에 필요한 이론을 추가시켜서 공부를 쭉 해나가면서 감을 잃지 말으셔야 되겠다. 자, 이제 그렇게 이제 해주시고 자, 시험장에서는 당연히 실기부터 먼저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론을 푸는 거예요. 이렇게. 자, 순서는 그렇게 하시라. 자, 실기는 여러분들이 그 데이터로서 입력을 해줘야 채점이 가능한 거고요. 이론은 풀지 않아도 나중에 시간이 부족할 경우에는 찍어도 괜찮아요. 근데 시간이 부족한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반드시 입력을 해서 이거는 이 틀릴지 말지를 먼저 판단할 수 있어야지. 이거는 저이 찍기라도 하면은 되니까. 근데 이거부터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해야 된다. 자, 이제 그렇게 좀 보시고. 자, 그리고 실기는 여기보다, 이건 배점이 하나당 2점씩인데, 여기는 배점이 여기보다는 높아요. 3점도 있고, 2점도 있고, 이렇게, 이 문제의 특성에 따라서 배점이, 이 2점 이상으로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기 위주로, 주로 연습하셔가지고, 바로 시험 보실 때 실기부터 먼저 풀으시라. 이제 그런 얘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은 우리 시험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고. 자, 해서 하나의 회사, 또 하나의 회사,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시험에서 두 개의 회사가 주어진다. 이거 데이터가. 네? 그래서 법인조정부터 먼저 풀어도 상관은 없어요. 왜냐면 이 회사 다른 회사예요. 여기 회사 다른 회사예요. 근데 하나 주의할 점은 이 회사 풀어 내려가다가 이 법인조정을 이 회사에서 법인조정하고 있으면은 절대로 안 된다 이거죠. 절대로 안 된다. 이 회사를 바꿔야 돼요. 회사를 변경한 다음에 이 풀으셔야 돼요. 이 회사에다 풀어 놓으면 빵점이에요. 법인조정은 이 점수가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회사가 두 개가 주어지니까. 이쪽 회사에서 입력한 거, 그 다음에 이제 회사 변경한 다음에 법인 조정을 입력해라.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같은 회사, 자, 이 회사에서는 이 원천징수라고 하는 거 있죠? 자, 요거 하고 나머지하고 순서를 바꿔도 된다. 왜냐면 나머지 자료와 원천징수는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원천징수부터 먼저 풀어도 상관은 없어요, 이게. 자, 그리고 전표 입력, 부가세, 신고, 결산자료 이렇게 순서대로 내려가자. 자, 그래서 이제 일단은 실기를 먼저, 그 다음에 이론을 나중에 그 실기를 먼저 풀을 때이두 회사가 주어지는데 어느 회사든지 섞이면 안 된다. 섞이면 안 된다. 자, 이제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 그 전표 입력하는 회사 쪽에서는 원천징수를 먼저 풀어도 상관은 없더라. 그런데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이제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어요. 자, 시험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내용이고. 자, 이런 공부는, 자, 먼저 일단은 여러분들이 그 동영상을 들으시는 게 만약에 이 지금 듣고 계시다고 한다면 동영상을 이제 듣고요. 듣고.
자, 그 다음에 이 항상 이 서브노트 있죠? 서브를 좀 한번 만들어 놓으시라. 서브 노트를 이렇게. 자, 책에다 필기를 요약 정리하든 별도로 노트를 만들든 서브노트를 이론은 좀 만들어 놓으셔야 될것 같아요. 서브노트. 자, 이제 그런 다음에 이제 이것을 가지고 반복해야 돼요. 반복. 즉 이제 복습이죠. 복습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아, 이렇게. 이제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최종 총정리를 하시고, 뭐 당연한 얘기인데, 총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을 보시면 될 것이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거죠. 쉽지 않은 거. 자, 여기 앞에 할수 있는 것은 예습인데, 아, 예습은 기대하기 어렵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복습이라도 제대로 좀 해주시라. 아,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그 실기는 반드시 이 직접 입력하시면서 하되, 절대 답을 보고 해서는 안 되겠다. 답을 보고 하는 것은 그냥 타이핑 치는 거지, 그건 실력이 아니에요. 그래서 답 보지 말고 하되, 답을 보고 맞춰보되, 그러니까 입력하고 나서 답을 맞춰보되, 틀린 거 있으면은 다음에 뭐한 2, 3일 지나서 다시 한번 봐보시라 이런 얘기죠. 오케이. 또 틀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틀리는지 그거를 잡아내는 것이 그 실력이에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보시고, 자, 이제 이 여하튼 이것이 꾸준한 것이 최고다. 꾸준한 것이. 그래서 벼락치기식의 공부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꾸준히 하시는 게이 합격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자, 됐고요. 뭐 시험에 대한 소개는 뭐요 정도로 하고요. 자, 이제 그 진도에 대한 것은 이 재무회계부터 나가도록 하죠. 자, 일단 3페이지 보면은 이제 그이 자산의 회계 처리라고 해서 이제 거기서부터 한번 나가도록 하죠. 자, 이제 자산의 회계 처리. 자, 유동자산 분류 기준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자, 우리 그이 자산을 이렇게 둘로 나눠요. 유동자산과 자, 비유동자산이다. 이런 식으로 비유동 자산이다. 이렇게 나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유동자산은 이제 당좌 이 자산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재고 자산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비유동자산은 이제 그이 투자 자산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유형 자산, 그다음에 이제 무형 자산, 그다음에 이제 기타. 자, 이렇게 비유동 이렇게 자산으로 우리 그이 나눠요. 자산을 재무회계에서 자산을 이렇게 나눈다. 근데 유동과 비유동을 분류하는 기준은 원칙이 1년 기준이다. 원칙이 1년 기준이에요. 근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는 운전자본인데, 자, 운전자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요거는 맥스로 되어 있어요. 맥스. 둘 중에 큰 거다. 그첫 번째가 이제 1년 기준이고요. 1년 기준. 이제 두 번째가 정상 영업주기 기준이다. 영업 주기 기준이다. 이렇게 자 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원칙은 1년 기준이에요. 거기 보면 1번 사용에 제한이 없는 현금이 형성 자산, 요거 이제 유동자산 분류 기준에서 사용에 제한이 없어야 되고, 그 없는 현금이 형성 자산 중에서 2번 보면 정상적인 영업 주기 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예상 동그라미, 판매 동그라미, 소비. 자, 예상, 판매, 소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 자, 3번 단기 매매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 이거 1년이에요. 자, 3번, 4번 다 1년이다. 보고 기한 말로부터 1년 이내 현금화 또는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 자, 3번, 4번 1년 기준이에요. 자, 이게 원칙이에요. BS1로부터, 보고 기한 말로부터, 똑같은 말. 자, BS1로부터, 요거는 보고 기간 말 또는 보고 기간 종료일로부터, 다 같은 말이다. 종료일로부터, 이렇게.
자, 왜냐면 이제 BS란 말, 이게 대차대조표란 말, 이제 안 쓰고, 재무상태표라고 쓰는데, 그 재무상태표가 이제 FP란 말이에요. 하지만 BS1이라는 말이 나오면, 그냥 FP, 재무상태표 종료일, 보고기한 종료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때부터, 1년 이내에 회수되는 거, 실현되는 거, 판매되는 거, 자, 그것이 이제 이 유동자산이다. 그죠? 유동자산. 그리고 이제 비유동은 그거 넘어가는 거죠. 1년 초과되는 거. 다만 운전자본은 1년 기준하고 정상 영업 주기 기준 중에서 더큰 걸로. 자, 정상 영업 주기가 만약에 1년 6개월이에요. 자, 이게 1년 6개월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1년 4개월 만에 매출 채권이 회수가 된다면 그거는 유동으로 분류돼야 된다. 1년이 넘어가더라도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서 말하는 이제 이 운전 자본이라고 하는 거. 자, 이것은 이 매출 채권 매입 채무 그다음에 이제 재고 자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런 것들이 만약에 매출 채권이 1년 3개월 만에 회수될 거다. 근데 정상적인 영업주기가 1년 6개월이면 1년이 넘어가더라도 그건 유동이에요. 이렇게. 자, 이 정상적인 영업주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현금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재고자산을 사요. 자, 그리고 그것을 이제 팔죠. 판매를 한단 말이에요. 판매를 해서 이제 회수를, 현금을 회수하겠죠. 자, 현금이 투자가 돼서 그것이 회수가 되는 이 주기, 이걸 보고 정상 영업 주기다. 자, 정상 영업 주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거죠.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거기 투자한 금액을 회수할 수 있는 주기, 그게 정상 영업 주기예요. 그 영업 주기가 길면 길수록 나는 이게 불안정한 이 직종을 택한 거죠, 이게. 정상 영업 주기. 자, 투자돼서 회수되는 이 주기. 정상 영업 주기가 1년 6개월인데 매출 채권이 1년 6개월 내에 회수된다면 이거는 유동이다. 이거 1년 6개월 내에 팔린다면 이건 이제 유동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거 1년 6개월 내에 갚아야 된다. 그럼 이제 이것도 유동 부채다. 이렇게 제가 유동 자산을 하고 있는데 이거 부채는 유동 부채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됐고. 자, 이제 그 1번 당좌 자산이다. 이거 말하는 거죠. 당좌 자산. 자, 당좌 자산인데 자, 요거는 재고 자산은 사실은 이게 판매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 회수가 되는 건데 자, 당좌 자산은 주로 판매를 통하지 않고 이 회수가 되는 것들이죠. 이렇게 재고 자산은 주로 실물 자산들이에요. 이거 실물 자산들이고 자, 당좌 자산은 주로 채권들, 채권 등 금융 자산이죠. 주로 금융 자산들이 이제 이쪽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당좌 자산인데 보고기한 종료부터 1년 이내에 또는 정상적인 영업 주기 내에 현금화되거나 소비되거나 예상되는 자산이다. 자, 당좌 자산하고 재고 자산으로 구분이 돼요. 유동 자산은. 자, 근데 당좌 자산은 주로 판매 과정을 거치지 않고 현금화되는 것들이다. 당좌 자산의 종류에는 거기 현금이 우선 자산, 단기 금융 상품, 자, 유가증권, 단기 매매 증권, 유동 자산으로 분류되는 매도 가능 증권, 만기 보유 증권, 자, 매출 채권에는 외상 매출금 받으러 옵니다. 자, 그것은 이제 통합 계정이죠. 매출 채권이라고 하는 말. 자, 매출 채권은 이제 두 가지. 외상 매출금하고 외상 매입금이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나눠질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내부적으로 보고할 때 외상 매입금이 아니라 이것은 이제 그 받으러움이죠. 받으러움. 자, 여기 매입 채무라는 거 하고 이 비교를 좀 해보면 될 거예요. 외상 매입금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지급 어음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매출 채권, 수취 채권 중에 하나예요. 자, 이렇게 돼 있고, 요거는 주로 주된 영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거죠. 주된 영업 활동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 기업의 가장 주된 영업 활동, 거기서 발생하는 수취 채권이에요. 이것도 가장 주된 영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수취 채무, 지급 채무죠. 지급 채무. 자, 지급 채무, 수취 채권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자, 단기 대여금, 미수금, 미수수익, 성급금, 성급비용, 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
자, 이제 됐고요. 넘어가서 현금, 효성, 자산. 자, 당좌 자산은 주로 이런 채권들로 이루어져 있다. 자, 이제 처음에 현금 및 자, 현금성 자산이다. 현금성 자산. 자, 이건 뭐 여러분들이 기초부터 다 알고 내려왔던 거니까 통화죠, 통화. 자, 통화 지폐와 뭐해? 자, 이 종이돈, 지폐와 주화죠, 주화. 동전. 통화예요. 물론 외화도 다 포함하고 외국 돈도 다 통화죠. 자, 그다음에 이제 통화를 대신해서 쓸수 있는 통화, 이 대용 증권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건 이제 각종 그 수표죠, 수표. 각종 수표 이렇게. 자, 이제 그 여기서는 이제 선일자 수표는 제외하고요. 선일자 수표와 당점 발행은 제외다. 당점 발행 수표는 제외. 당점 발행 수표, 이것은 이제 제외죠. 제외. 각종 수표. 그 다음에 만기 도래 어음이라든지 만기가 도래한 어음. 그 다음에 이것은 배당금 통지, 배당금. 자, 배당금 통지서라든지, 국세 환급 통지서라든지, 국세 환급. 송금한, 뭐, 전신한, 뭐, 이런 것들. 거기 그 나와 있는 것들 참조하시면 될것 같아요. 배당금 통지서, 국세 환급 통지서, 우편안, 송금 수표, 가계 수표, 자기 합수표, 타인 발행 수표, 만기 도래 국공채 이자표 뭐 이런 것들 그냥 썼으니까 거기 한번 참조하세요. 그다음에 이제 요구불예금이라고 해서 자, 이것은 언제든지 그 입출이 가능한 그런 그 예금을 말하는 거죠. 그 당좌 이 예금하고 보통 예금, 당좌 예금, 자, 보통, 예금이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겠죠. 요구불 예금. 자, 이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현금성 자산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현금성 자산.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것은, 거기 그첫 번째가 큰 거래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해된다. 자, 현금 전환이 용이해된다. 현금. 전환이 쉬워야 된다. 이렇게. 자, 큰 거래비용이 없어야 돼요. 만약에 내가 들고 있던 정기적금을 깨고 현금으로 전환하게 되면 그건 큰 거래비용이 있는 거예요. 왜? 정기적금을 깨게 되면은 이자율이 확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1번. 자,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 변동의 위험이 경미해야 된다. 가치 변동의 위험이 경미해야 된다. 가치 변동의 위험이 경미해야 된다. 이렇게. 자, 그다음에 이제 이 제일 중요한 세 번째가 그 취득 당시 만기가 자 제일 중요한 것은 취득 당시 만기가 몇 월래? 3월래 도래하는 거. 자 취득 당시 만기가 3월래 도래한다. 자 이런 것이 이제 그이 현금성 자산이에요. 자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 도래하는 채권, 취득 당시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내인 상환허전주. 취득 당시 3개월 이내에 환매 조건인 환매채, 초단기 수익 증권이다. 그래서 이제 요 현금 효성 자산, 자, 일단 좀 알아두시고요. 요거는 뭐, 이 회계 1급부터 계속해서 나왔던 얘기니까, 좀 정리를 좀잘 해놓으시고. 다만 이제 그 화살 저 밑에 펴보면은, 그 밑에 손가락 있죠? 선의자 수표. 선의자 수표는 미래의 날짜를 발행일자로 해서 지금 교부해준 건데, 은행에서 찾을 수가 없죠. 왜? 발행일자가 도래하지도 않은 수표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음하고 똑같다. 그 미래의 발행 날짜가 어음의 만기라고 똑같은 이제 그런 의미에서 매출 채권 받으러움으로 처리하고요. 자, 당점 발행 수표는 이거 현금 유동성 자산에 들어가지만 통화 대용 증권이 아니라 그 요구불 예금으로 별도 계정으로 써준다. 근데 이제 외부에 공시할 때는 현금 유동성 자산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다만 이제 내부 그이 예금을 관리하기 위해서 당좌 예금이라는 계정을 써주는 거고. 당좌 개설 보증금은 이거는 제한이 있죠. 이거는 이제 마음대로 뺏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장기 금융 상품이다. 우표 또는 수입인지. 자, 이거는 통화처럼 쓸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그 우표 또는 수입인지는
선급비용 또는 송호품이다. 수입인지 세금과 공과다. 이제 이런 얘기고. 자, 은행계정 조정표. 이것은 이 은행계정 조정표는 요 당좌예금과 관련된 얘기예요. 당좌예금과 관련해서 은행 잔액하고 은행 잔액하고 이게 은행 측이에요. 이 회사 측 장부가액하고 처음에는 이게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은행 측 잔액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 조정 전이죠. 이게 조정 전이에요. 근데 이제 어떤 일들 때문에 그걸 조정하고 나면 이것은 이렇게 맞을 것이다. 자, 이렇게 그 조정해주는 이 표를 은행계정 조정표라고 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이게 조정 후죠. 이렇게 되어 있다. 자, 이것이 이제 이렇게 돼서. 자, 주의할 것은 이제 이 기발행 미인출 수표예요. 미인출 수표. 기발행 미인출 수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아니, 회사에서는 당좌 수표를 발행했어요. 그러면 이제 당좌예금에서 뺐죠. 근데 이 은행에서는 아직 찾아가지 않았대요. 그러면 수표를 가지고 간 사람이 언제 찾을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이게. 그래서 기발행 미인출 수표는 이미 발행한 수표는 은행에서 빼주자. 은행에서 그냥 빼주자. 이거 가정하는 거예요. 안 빼갔지만.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미기입예금. 자, 내가 예금을 했는데, 은행에서는, 이 당일 날짜로 예금에 안 잡았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더해주자.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것들, 수수료. 은행에서 수수료 빼갔더라. 그럼 이제 그거는 회사에서 빼줘야 되겠죠. 뭐 이런 것들, 뭐 주의해야 될 사항들. 자, 그 정도만, 보시면 되겠어요. 기발행 미인출, 미지급, 수표. 이제 그것만 은행 측에서 빼주고, 나머지 상황은 이제 그 내용들을 이해하셨다면 어디서 빼야 될지 판단이 될 거예요, 아마. 자, 그리고 당좌 차원이다. 이것도 이게 지금 첫 번째 나온 거고 당좌예금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두 번째 나오는 것이 이제 당좌 차월이에요. 자, 당좌 차월은 이것은 이 은행하고 계약을 통해 가지고 이 잔액이 부족해도 일정 금액까지 저 은행에서 대신 지급해 준다 이거죠. 결론은 자, 이것은 단기 차입금이다. 돈 빌리는 거다, 은행에서. 이렇게. 자, 만약에 당좌예금 그 잔액이 100만 원 있는데 수표 300만 원짜리 발행해서 외상매입금을 갚았어요. 자, 그러면 외상매입금 300이에요. 300만 원. 이렇게. 근데 수표를 줬는데 예금 잔액에는 100만 원밖에 없대요. 당좌예금이라고 해서 100만 원밖에 없고 나머지 200은 은행에서 대신 지급하기 때문에 당좌 차월이다. 이렇게 200만 원 이렇게 되겠네요. 근데 이것은 단기 차입금으로 이제 나중에 표시해서 공시해야 돼요, 이거는. 자, 이렇게 돼 있다. 자, 그래서 거기 그 예를 보면은 이 외상매입금 300만 원 갚기 위해서 당좌 수표 발행했는데 은행에 200만 원밖에 없대요. 그래서 대변에 당좌예금은 200만 원만 이렇게 사라지는 거고 당좌 차월이라고 해서 단기 차입금 100만 원이 계산이 되더라. 자, 이제 거기 기출문제 보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합계액은 얼마인가? 자, 양도성 예금 증서 취득일로부터 100일 만기다. 자,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는 90일인데 100일이 돼 있다면 이건 3개월이 초과되는 거죠. 이건 해당사항 없고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것은 날짜가 언제야? 취득이다, 취득. 자, 이렇게 있으면, 자, 취득일. 취득일로부터 3월 내에, 이것은 계정과목 분류할 때 취득일이에요. 근데, 자, BS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렇게, 1년 이내에, 이렇게, 1년 이내에. 자, 이거 따지는 것은, 이건 유동, 비유동. 자, 유동, 비유동 구분이다. 유동, 비유동 구분하는 거고 취득일로부터 3월 내라고 하는 것은 계정 과목을 분류할 때 쓰는 얘기고 BS일로부터 또는 보고기한 종료일로부터 자, 이거는
유동으로 분류할 거냐, 비유동으로 분류할 거냐, 그이 판단할 때 날짜고, 요거는 현금 및 형성자산에 집어넣을 거냐, 말 거냐 판단할 때 나오는 얘기예요. 그거 헷갈리면 안 되겠다. 자, 배당금 지급 통지표는 현금 형성자산에 들어가죠. 만기 도래 공사채 이자표도 들어가고요. 당좌 개설 보증금은 안 들어가요. 자, 배당금 지급 통지표 18,000원. 자, 24,000원. 자, 바로바로 더하세요. 가입일로부터 1년 이내 만기 도래 정기예금, 이거는 들어가지 않죠, 이거는. 자,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환매 조건 환매채, 자, 32,000원이다. 자, 그 다음에 타임 발행 수표 3만 원이다. 자, 선의자 수표는 이제 해당 없고요. 104,000원이 답이 되겠네요. 자, 여기 현금형성자산 뭐요 정도, 뭐 기초적인 내용이니까. 자, 두 번째 단기금융상품. 자, 이것은 취득일로부터 3개월이 초과되고 이 1년 이내인 거 그런 금융상품을 단기금융상품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그이 단기금융상품이 먼저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면은 현금 및 형성자산으로 먼저 들어가야 돼요. 그 이제 3개월이 초과될 때 단기금융상품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금융상품이 나와 있죠. 양도성 예금증서, 신종기업어음, 표지어음, 중개어음, 어음관리구좌, 환매조건부 채권, 뮤추얼 펀드, 수익증권 이런 것이 단 취득일로부터 3월 내 만기 도래 시, 자, 현금형성자산으로 먼저 분류됨에 주의된다.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먼저 도래하면은 단기금융상품으로 가지 말고 현금형성자산으로 먼저 들어가라. 자, 보고기한 종료일이 아니고 반드시 취득일로부터다. 이제 그렇게 좀 보시고. 자, 일단 우리 지금 뭐 보고 있어요? 항상 공부하면서 지금 어디 하고 있는지를 항상 체크하셔야 돼요. 자, 우리 유동자산 중에서 당좌자산 중에서 현금형성자산하고 단기금융상품이라고 하는 두 가지를 해결했다. 두 가지를 해결했다. 자, 일단은 이제 우리가 해서 이거 분류하는 기준을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 당좌 자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계정 과목이 아니에요. 자, 여기서부터가 계정 과목이죠. 현금 및, 자, 현금성 자산이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그 구분. 현금에는 통화대용증권, 그 다음에 요구불예금, 현금성 자산이다. 이렇게 구분이 되고요. 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그이 은행계정 조정표라고 하는 것을 봤어요. 은행계정 조정표다. 자,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이제 당좌 차원이라고 하는 것을 좀 봤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단기. 금융상품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보게 되는 이제 매출 채권이에요. 요 매출 채권. 이렇게. 자, 매출 채권은 거래처 코드를 반드시 입력해라. 이건 이제 실기와 관련해가지고 매출 채권은 반드시 입력하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반드시 입력해야 되고.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된 영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외상매출금과 받으러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매출 채권은, 자, 이 외상 매출금하고 받으러옴이죠. 받으러옴, 아까 했던 내용인데, 여기 이제 외상 매입금하고 대칭적으로 좀 보시라. 그 다음에 이제 지급, 이 어음이죠. 지급어음, 이렇게. 그래서 주된 영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거. 자, 여기는 순수한 외상 거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외상 거래. 여기는 뭐예요? 외상은 외상인데, 어음이 개입되어 있는 거 말하는 거죠. 외상인데 어음 받은 거, 외상인데 어음 준 거, 이거는 순수한 외상이고요. 이제 그런 차이점이 있더라. 주된 영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것들이에요. 자, 근데 이제 거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우리 그 매출 애누리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이 반대편에는 이제 이것이 매입, 이 애누리예요. 매입 애누리. 자, 매출 애누리, 매입 애누리. 그 다음에 이제 이 매출 반품되는 거. 환입이죠? 여기는 매입, 환출이에요. 매입, 환출.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매출, 할인.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여기는, 매입, 할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 있는 이
세 가지. 자, 이세 가지는 이 매출액에서 차감하는 거예요. 매출액에서 차감, 매출 계정에서 차감하는 거예요. 자, 동시에 만약에 이 매출 채권이 있다면, 이거를 외상 거래를 했다면, 자, 매출 채권에서 차감한다. 동시에 이렇게 돼 있죠. 왜냐하면 이 매출 애놀이, 매출 환입, 매출 할인 때문에 매출 채권이 이제 그만큼 회수되는 것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자, 여기 나오는 요세 가지. 자, 이것은 재고 자산에서 차감하는 거죠. 또 동시에 자, 매입 채무에서 차감해라. 이제 그만큼 줄 필요 없으니까 매입 채무에서 차감해라. 동시에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이것 좀잘좀 해놓으세요. 그래서 이제 이 분기로 보면은 여기가 매출 채권 이렇게 매출 채권 이렇게 되고 여기가 이제 매출이 되겠죠. 매출. 자, 매출액에서 차감하고 동시에 매출 채권에서 차감해라. 자, 물론 이걸 매출이라는 계정 안 쓰고 이런 계정을 쓸 수도 있어요. 저런 것들이 중요하다면. 자, 그 다음에 자, 여기는 이제 매입 채무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재고 자산이에요. 재고 자산. 자, 물론 이제 3분법이나 이런 거 하게 되면 매입이라는 계정을 쓸 수도 있고요. 이렇게 재고 자산에서 차감 동시에 매입 채무 줄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돼 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것은 우리 실기와 관련해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런 것들이 다 수정 세금 계산서 교부 사유다 이거죠. 수정 세금 계산서 교부해야 된다. 자, 이거 수정 세금 계산서를 받아야 된다 이거죠. 수취해야 된다. 이렇게. 여기는 이제 이 발급해 줘야죠. 마이너스 세금 계산서 끊어 줘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5페이지 그 차감 항목에 보면 매출 애누리. 사실은 매출 애누리가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거기 기억 보면은 처음부터 정가, 이렇게 돼 있어요. 정가가 100만 원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거를 95만 원에, 만약에 팔았다. 처음에. 그러면 처음에는 95만 원짜리로 실제로 팔았기 때문에 95만 원짜리 세금 계산서 발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나오는 기억 있죠? 처음부터 깎아주는 거, 이것도 매출 애누리인데 이거는 표시가 되지 않는다. 그냥 세금계산서에는 95만 원으로 돼 있는 거예요. 정가가 100만 원 딱지 붙어 있지만 이렇게. 자, 그러고 나서 나중에 가서 이제 이 물건에 하자가 있어가지고 감량, 변질, 파손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그때 가서 마이너스 세금에서 끊는다 이거죠. 당초에 물건을 팔았을 때가 아니라 그때 가서 파손 부패됐을 때 그때 끊는다. 자, 디귿 보면 거래 수량 또는 거래 금액에 따라 일정 기준을 정하여 거래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금품에 가해. 자, 디귿은 부가세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부가세하고 그거는 이제 금품에 가해 판매 장려금으로서 부가세하고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니은을 얘기하는 거다. 매출 애누리는 우리가 니은을 얘기하는 거다. 자, 기억은 처음부터 빠져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디귿은 판매 장려금으로 돈으로 주는 거라 재화의 공급이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니은이 수용세금계산서 교부 사유다. 이제 이런 얘기고. 자, 그 다음에 매출, 환입, 상품 등의 품질, 차이, 파손, 뭐 이렇게 돼가지고, 이것은 이 물건의 하자예요. 물건의 하자. 물건의 하자로 깎아주는 거고, 이 매출 환입도 물건의 하자로 깎아주는 거예요. 매출 할인은 빨리 갚아서 물건의 대금을 빨리 갚아서 깎아주는 거예요. 조기 결제. 매출 할인, 매입 할인. 자, 매출 환입은 물건의 하자로 반품되는 거예요. 이거는 반품. 자,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자, 거기 밑에 표를 보면 매출 애누리는 매출액에서 차감한다. 법인세법도 수익금액에서 차감한다. 부가세도 마찬가지예요. 차감해요. 자, 수용세금계산서 발행해야 되는 사유고. 자, 매출 환입도 똑같이 다 차감한다. 매출 할인도. 그래서 세 가지가 다 똑같아요. 기업회계나 법인세법이나 부가세법이나. 자, 다만, 이 차감할 때, 요 물건의 하자로 그 깎아주는 거, 요거는 수용세금계산서 교부 사유예요. 근데, 이 실적에 따라서 더돈 주는 거, 그래서 매출 애누리 발생하는 거, 판매 장려금이죠.
자, 그거는 차감은 하지만 마이너스 저 세금계산서 교부 사유가 아니에요. 자, 따라서 거기 그 박스 바로 밑에 보면은 판매장려금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요. 차감하지 않죠. 따라서 수용세금계산서도 발행하지 않는다. 않는다. 요거는 부가세 과표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이거 판매장려금은. 다만 물건으로 만약에 이 판매장려 물품을 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물건으로 주게 되면 내 물건이 처음에 매입세 공제를 받아서 내 물건이 됐는데 그거를 그냥 공짜로 줘버리게 되면 사업상 증여로 봐서 토해내게 되어 있어요. 간주공급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게 돼서 과세표준에 추가하게 되어 있다. 물론 간주공급에 해당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발행하지 않죠. 자, 판매장려 물품은 과표에 플러스 판매장려 물품. 자,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이 이 판매장려 물품이에요. 판매장려금. 이것은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않아요. 근데 판매장려 물품을 주게 되면, 물건으로 이렇게 주게 되면, 이거는 과세표준에 가산한다. 과세표준에 가산한다. 물론 세금계산서는 교부하지 않아요. 자, 이걸 보고 사업상 증여 이렇게 불러요. 사업상 증여. 이렇게. 그래서 이제 판매장려금, 이거는 과표에서 빼지 않고요. 판매장려 물품 하면은 과세표준에 플러스 시키는 거죠. 교부 안 하고 사업상 증여다. 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앞으로 쭉 나가도록 하죠. 자, 이제 첫 시간인데 조금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